안녕하세요, 라미입니다. 오늘은 카라의 멤버 그리고 솔로로 일본에서 대단한 커리어를 쌓았던 강지영이 주인공입니다. 그녀의 일본 활동은 매우 화려했지만 그만큼 힘든 이면도 많았겠죠? 바로 살펴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역시 잊지 말고 부탁드립니다. 강지영이 속한 그룹 카라는 2007년 데뷔합니다. 강지영은 그로부터 1년 뒤인 2008년 만 14세의 나이에 구하라와 함께 카라에 합류합니다. 연습기간 한 달 만에 초고속 데뷔에 성공했던 강지영은 떡잎부터 대단했죠. 카라의 일본 데뷔는 2010년입니다만 2009년부터 일본의 유명 개그맨이자 천재로 불리는 개키단 히토리가 방송에 출연만 하면 카라 팬이라고 자처하면서 비공식 홍보대사 역할을 해준 덕분에 카라의 일본 내 인지도는 급상승하게 됩니다. 일본의 데뷔곡은 바로 미스터였는데 발매 첫 주 오리콘 주간 싱글 차트에서 5위를 기록하면서 선전합니다. 해외 여자 가수가 오리콘 싱글 차트에서 탑10 안에 든 것은 29년 8개월 만이었습니다. 아시아 여성 그룹 중에서는 처음이었고요. 2010년은 정말 카라의 해였습니다. 카라는 2010년에만 총 8개의 싱글과 앨범 그리고 DVD를 발매했는데 2010년 오리콘 연간 랭킹 신인 세일즈 부분에서 1위를 차지하면서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작년에는 8년 만에 15주년 기념 팬미팅을 열면서 여전한 파워를 자랑했습니다. 카라의 막내로 사랑받았던 강지영은 2014년 4월 그룹을 떠납니다. 당시 연기와 영어 공부에 관심이 많다고 알려졌는데요. 지영은 카라를 탈퇴한 이후 영국으로 어학연수를 떠납니다. 그리고 영국 체류 당시 자신을 찾아온 일본의 기획사 스위트파워 사장의 설득에 일본에서 활동하기로 결의합니다. 스위트파워는 당시 호리키타 마키, 크루키 메이사, 키리타니 미레이 등이 소속이 되어 있던 기획사로 구 자니스 아이돌들의 파트너 배우들을 많이 키워내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지영은 같은 해 8월 스위트파워와 전속 계약을 맺고 본격적으로 일본에서 배우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같은 해 10월 2014년 4분기 드라마 지옥선생 누베에서 두 명의 히로인 중 한 명인 유키메를 연기하게 됩니다. 같은 기획사에 키리타니 미레이가 히로인을 맡았는데 좋은 기획사 덕을 보긴 본 거죠. 그리고 비슷한 시기 기획사 선배 호리키타 마키가 주연을 맡은 스페셜 드라마에도 캐스팅이 됩니다. 이 작품은 좋은 반응 덕분에 1년 반 뒤인 2016년 1분기 연속 드라마로 편성이 되었는데 지영 역시 같은 캐릭터를 그대로 연기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서툰 일본어 연기로 좋은 평가를 받지는 못했지만 일본에서의 배우 활동은 매우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카라 지영이처럼 우리가 좋아하는 누군가가 출연한 일본 드라마나 버라이어티 등을 언제든지 챙겨볼 수 있도록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서프샤크 VPN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서프샤크 VPN은 하나의 구독으로 제한 없이 여러 개의 장치에서 동시 접속이 가능하고 가족들과도 같이 이용할 수 있으니 매우 합리적인 가격으로 서비스를 즐길 수 있겠지요. 티버, 아메바 TV, FOD와 같은 사이트에서는 일본 컨텐츠들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 분기 신작으로 방송되는 기무라 타쿠야, 이시아 사토미 주연 드라마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서프샤크 VPN을 이용해 해당 국가를 일본으로 바꾸고 나면 이 모든 서비스들을 어디서든 즐길 수 있는 겁니다. 또한 현재 한국 넷플릭스에서는 스기사키 하나 주연의 업매트는 볼 수 없지만 일본 넷플릭스에서는 시청이 가능합니다. 바로 하단의 설명란과 고정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들께만 특별히 제공되는 라미의 멀티뮤지엄 전용 할인코드 라미뮤지엄을 입력하시거나 링크를 클릭하시면 무려 서프샤크 독점 할인과 24개월 구독 시 3개월분을 추가로 서비스 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프샤크 VPN은 30일 환불 보장 서비스를 제공하니 일단 한번 이용해보시고 얼마나 우리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체험해보셨으면 좋겠네요. 지영은 2015년 3월에 공개된 영화 암살 교실에 캐스팅됩니다. 이 작품에서 지영은 인기 캐릭터인 영어 선생님 이리나를 연기합니다. 섹시한 영어 선생님 역할로 파격적인 변신을 꾀했는데 반응이 좋았습니다. 영화는 흥행에도 성공해 2016년 속편이 공개됩니다. 속편은 전편보다 더 큰 사랑을 받으면서 흥행 가도를 달렸는데 지영의 배우로의 주가를 더 높이게 되죠.
2015년에는 스다 마사키와 엔도 케니치 주연으로 제작이 된 드라마 민왕에도 출연합니다. 초반에는 일본 드라마에 출연할 때만 해도 일본어가 서툰 것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역할을 맡았지만 이때부터는 본격 일본인 역할에 도전하게 되는데 이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지영의 일본어 실력은 수준급으로 빠르게 성장합니다. 앞에서 잠깐 소개했던 희간바나에는 배우로 출연함과 동시에 오프닝과 주제가를 부르면서 솔로 가수 JY로 활동을 시작합니다. 주제가는 오리콘 주간 싱글 차트 7위를 차지하기도 합니다. 이후 같은 해 3분기 일드로 제작이 된 드라마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의 주제가도 부릅니다. 이 작품은 기획사 선배 키리타니 미레이 주연 작품으로 그녀가 지금의 남편 미우라 쇼헤이를 만난 작품으로도 유명하죠. 주제가는 등장하자마자 일본 아이튠즈 차트 1위를 차지하는 등 아주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2016년 9월부터는 브로드웨이 뮤지컬에서 주인공을 연기합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지영은 이렇게 많은 작품에 출연하고 노래를 부르면서 자연스럽게 일본 시장에 녹아듭니다. 2016년 6월에 발표된 니케이 탤런트 파워 랭킹에서도 25세 이하 여성 급상승 톱20에서 16위를 차지할 정도였습니다. 이 니케이 탤런트 파워 랭킹은 일본에서 가장 공신력 높은 조사로 작품 캐스팅과 광고 기용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과 2018년에는 총 3편의 영화에서 주연을 맡았고 2017년 12월에는 주연 드라마를 선보입니다. 1인 7역을 선보였는데 뛰어난 연기력을 보이면서 대중들의 인정을 받게 됩니다. 2019년에는 드라마 그리고 살아간다가 방송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사카구치 켄타로와 아리무라 카스미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죠. 이처럼 상상 이상으로 일본에서 대단한 커리어를 쌓아가던 지영은 돌연 일본 활동을 중단합니다. 2019년 12월 우리나라 기획사 키이스트와 계약을 하고 한국 활동에 집중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영은 2021년 3월 스위트파워와 전속 계약 해지를 발표합니다. 당시 코로나로 인해 일본 활동에 어려움이 많아졌다고 밝히면서 앞으로는 한국에서 활동하겠다고 선언한 것인데요. 지영이 갑자기 일본에서 쌓아온 커리어를 다 던져버리겠다고 하자 모두가 그 비하인드를 궁금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이후일지도 모를 내용이 들려옵니다. 주간 문춘은 2021년 3월 지영이 소속이 되어 있던 스위트파워의 여사장 오카다 나오미가 소속 여배우들에게 성희롱 및 갑질을 행사했다고 보도합니다. 스위트파워는 96년 설립 당시 배우와 직원 모두 여성으로 이루어진 기획사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초반에는 소속 탤런트들을 주연급 여배우로 키우는 것에 포커스를 잡고 회사를 운영해 나갔습니다. 기사에서는 이 여사장이 한 신인 탤런트에게 키스하고 싶다, 안고 싶다고 말하면서 몸을 만졌다고 합니다. 동시에 자택 겸 사무소인 사장의 집에 동거하면서 한 침대에서 잠을 잤으며 잠을 자는 도중 손을 잡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한 목욕을 하는 것을 엿보는 등 다수의 끔찍한 성추행이 있었다고 알려집니다. 오카다 사장은 보도 당시 소란을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라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또 다른 피해자가 있었다면서 지영을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언급된 신인 배우 전에 지영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카다 나오미 사장은 카라 시절부터 지영의 광팬이었다고 합니다. 주변인들 말에 따르면 완전 넋을 잃을 정도로 반해버렸다고요. 그랬기에 지영이 잠시 쉬면서 어학 연수를 하고 있을 무렵 영국까지 찾아가서 그녀를 설득했던 거죠. 지영 역시 이 여사장과 같은 집에 살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원래 다 이래 라면서 같이 목욕도 했다고요. 지영은 오카다 사장의 아버지 장례식에도 참여했다고 합니다. 오카다의 고향에도 여러 차례 함께 방문했습니다. 함께 산 지 1년이 지난 뒤부터 오카다 사장은 지영을 자신의 인형으로 만들기 위한 작업에 나섭니다. 전 카라의 지영이라는 수식어도 사용하지 못하게 했고 이름도 바꾸려고 했습니다. 이런 강압적인 모습에 오랫동안 함께 일했던 직원들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기획사에서 잘나가는 코리키타 마키와 키리타니 미레이 작품에 끼워 팔기로 지영의 노출도를 높이는 것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지영 역시 초반에는 이해를 했지만 너무나 노골적으로 두 배우의 작품에 자신을 집어넣는 것을 이해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너무 괴로워. 이제는 관두고 싶어. 차라리 싫어져 버렸으면 좋겠어. 라며 지영과 오카다 사장 사이의 골은 깊어졌습니다. 결국 지영은 2019년 12월 키이스타와 계약하면서 스위트 파워와 거리를 둘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지영은 2019년 당시 스위트 파워를 관둔 것과 다름없었으나 기획사 홈페이지에는 여전히 지영의 이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처럼 오카다 사장의 지영에 대한 집착은 끝이 보이지 않았다고요. 계약 위반을 서슴지 않고 해버릴 정도로요. 이때도 오카다 사장은 기자들에게 나중에 안정을 찾으며 다시 대화를 하기로 했다면서 야반 도주처럼 보도가 되었지만 진실은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습니다. 이 보도와 관련해 지영의 소속사는 사실 무근이라고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과연 무엇이 진실일까요? 어찌됐든 일본에서 상당한 커리어를 쌓았는데 그게 좀 많이 안타깝고 아쉽고 그러네요. 지영은 2022년 카라 멤버로 다시 성공리에 복귀했고 배우 활동도 서서히 넓혀가는 중입니다. 앞으로는 더 좋은 일들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서프샤크 VPN의 도움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람이었습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주에 또 만나요.